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에너지와 바이오 이슈들이 정책들이 이슈화가 될지 확인을 해보고요. 또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차웅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에너지 이슈들이 회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도라 하면 이제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지금 현재 시점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야 되느냐, 관련된 업종을 봐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뭐냐면은 미국은 경제가 국가 안보다 군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미국 대통령만한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펀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경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엇갈려가면서 집권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산업을 일으키고 있고 글로벌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약 조금 길게 보면은 1000배라든지 750배의 기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0배를 하면 1억을 넣었으면 1000억 원이 됐다는 소리고 750배는 1억 원이 넣었다면 750억 원이 됐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보면은 그때 첨단 반도체를 많이 육성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면서 결국 그게 시초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완성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길게 보면 1000배가 가는 형태, 1억 넣었으면 1000억 원이 되는 형태가 됐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 전기차는 포드의 전기차를 탔던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육성을 통해서 석유가스를 대체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재임 기간 중에는 9배가 올랐습니다. 9배가 올랐지만은 그전부터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은 거의 750배가 올라갔다. 테슬라만 해도 1억 넣었으면 750억 원까지 고점,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그림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언제부터 봐야 되는지를 중요해요. 자, 테슬라의 사례를 봤는데 테슬라는 누가 제일 중시적이냐, 어느 분이 제일 중시적이냐면은 지금 현직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일 중시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 그림을 보면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보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테슬라가 빵프로 형태를 보여요. 그럼 뭐지? 이런 거죠. 근데 1년 전으로 또 놓고 보면은 1년 전부터 테슬라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올 수, 그러니까 현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다는 가정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그 기업들은 다음번 대통령을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예를 들면 선거라는 게 모르니까 박빙이라 보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장 지지율이 앞서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재선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한 가지는 명확해요. 두 번째는 조금 약간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석유가스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입장은
전쟁, 기후보다는 전쟁을 더 중시하게 해. 전쟁이 지금 휘발유 경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가장 미국이 한 250년을 쓸 수가 있는데 왜 석유가스를 쓰지 않느냐는 게 공화당 입장이기 때문에 석유가스가 복원될 거라고 봐요.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첫 번째 그게 석유가스 기업들의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수소, 태양광, 풍력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집요한 이런 성장 전략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걸로 봐요. 지금 이제 주가 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고. 세 번째는 공통분모인데, 이게 또 중요한 변수인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또 인식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도로, 항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이런, 제가 볼 때는 이제 변압기 차단기 이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도 미국 대선까지 주목해봐야 될 업종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앞으로 바이오 정책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혜경 고문님, 어떤 곳들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바이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신약을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신약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2022년도에도 보면 가장 강조했던 점들이 보건 안보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게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나온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이 정책과 관련한 이 바이오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또 강조했던 포인트들과 어떠한 질환과 관련해서 정책들을 펼쳤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입법된 이런 법안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얘기하다 보면 무슨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도 다 정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표시된 공화당과 민주당 때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가 거론됐던 이런 정책들을 좀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퇴행성 그 신경계 질환에 대한 그 정책과 관련한 거를 좀 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 퇴행성 신경계 관련한 이런 질환에 관련한 정책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이 이러한 정책들과 좀 맞물려서 아, 일라이 릴리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시절에 이제 먼저 나왔던 1983년도에 희귀의약품법이나 아니면 1992년도에 FDA 이 가속 승인 법안 이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정책이 펼쳐지면서 HIV 치료제나 면역 관련한 그런 치료제들이 승인을 받고 어떻게 상용화되는지를 좀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러한 법안들이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약들이 승인을 더 많이 받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83년부터 시작된 이런 약품에 대한 승인이 빨라지는 제도를 이제 힘입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우리는 겪었죠. 직접 많이 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되고 이 검토하는 과정들이 뭐 허술하게 안 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런 진행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특히나 좀 더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관련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있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니면 파킨슨 이런 질병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이 행정부 시절에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브레인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21세기 치료법 그리고
캔서 문샷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있었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오바마 이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서 이 캔서 문샷 같은 경우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에도 이어지면서 진단까지 확장되면서 국내 여러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바이오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특히 이 정책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걸 그럼 투자의 기회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해서 한다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 항암제, 그리고 당뇨 비만 치료제, 그리고 감염병과 같은 안티바이럴,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쪽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애플하고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 바이오 기업 그 빅파마들보다도 낮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앞에 2000년도 이 전으로 보시면은 바이오 빅파마들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급격하게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열렸고 더 이제 성장해질 이런 분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다시 애플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맞물려서 임상 이런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리고 이런 애플의 시가총액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염두하면서 또 투자의 기회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화이자가 지난 금요일에 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유가 또 알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화이자가 5% 정도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만과 관련한 그 임상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하루에 두 번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자세한 얘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쟁사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게 되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이 매출액을 시장은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요 이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상업화까지 성공을 시켰죠. 그 외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화이자나 암젠, 베링거, 잉겔하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를 중단한다 하니까 주가에 이제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의 주가 상승이 했을 때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은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올랐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 또 알츠하이머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임상을 중단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화이자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이 그 비만 치료제 임상은 내년 2024년도 상반기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PR로 보게 되면은 화이자는 한 10배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빅파마는 한 15배 정도에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30배, 50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재학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굿모닝 글로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